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중학교 음악 교과서 1, 2학년 과정에 베토벤 합창은 대부분 나옵니다. 또 베토벤의 환희의 순간은 베토벤이 쓴 멜로디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멜로디일 것 같습니다. 다장조로 미미파솔솔파미레로 시작하죠. 또 연말이면 연말연시 송년음악회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곡목도 헨델의 메시아하고 베토벤의 합창입니다. 그만큼 베토벤의 합창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클래식 레퍼토리 가운데 한 곡입니다. 하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베토벤의 합창은 일종의 깜짝 반전이 숨어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시간에는 베토벤의 합창에 숨어있는 세 가지 반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향곡. 교향곡이라는 원래 사람의 목소리, 성악이 들어가지 않은 일종의 기악곡입니다. 기악곡에는 독주곡, 소나타, 현악사중주 같은 실내악, 그리고 교향곡, 협주곡. 반면 성악곡은 종교곡, 오페라, 가곡은 사람의 노래가 들어가는 일종의 성악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섞이는 법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1, 2, 3악장에선 전통적인 교향곡의 형식에 맞게 기악으로만 연주하죠.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다가 마지막 4악장에서 독창과 합창,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기악곡과 성악곡을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사실상 교향곡이란 형식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시도를 사실상 처음으로 한 교향곡이 합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혹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유명한 루이스 슈퍼라는 분인데 기괴하고 무미건조하다. 그리고 실러의 환희의 송가를 갖고 베토벤이 같은 천재 작곡가가 어떻게 이런 곡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베토벤의 합창이 종교곡이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실제 올해 2023년에 대구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구광역시에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라는 걸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 종교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살피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베토벤의 합창이 좀 종교적인 작품 아니냐. 베토벤의 합창 굉장히 오래된 곡인데 이게 종교곡이야? 종교적인 작품은 맞습니다. 종교적인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천사 케루빔은 신 앞에 선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 반론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프리드리 실러의 환희의 송가에 바탕한 건데 당시 실러가 생각하는 신은 기독교적인 신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전통에 고대 신화의 전통 그리고 범신론적 전통까지 섞여 있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자체를 기독교 플러스 그리고 유럽 문화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 라는 의견이었죠. 환희의 송가 처음에 보면 낙원의 딸들이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원이 엘리지움이라고 합니다. 엘리지움이 기독교적인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바탕한 사후세계, 낙원을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베토벤의 합창에 나오는 가사는 기독교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바탕한 가사도 있는 거죠. 환희의 송가에는 또 하나의 반전이 숨어 있는데 실러가 이 환희의 송가를 쓸 때 처음에는 자신의 후원자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쓰기 시작한 시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반전입니다.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에서도 베토벤의 합창은 빠지지 않고 연주되는 곡이었습니다. 실제 냉전이 해체되던 20세기 후반에 동유럽 일대에서 울려 퍼진 곡도 바로 베토벤의 합창이었는데요. 벨벳 혁명이 성공으로 끝났을 때 이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서 연주했던 곡 역시 바로 베토벤의 합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의 연말 성탄절에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로 베를린에서 연주했던 곡 역시 합창 기한이었습니다. 이때는 시대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공연 자체에도 환희의 송가가 아니라 자유의 송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시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단지 독일의 오케스트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당시 소련,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거기에 독일의 오케스트라까지 단원들이 연합해서 함께 공연해서 그 시대적 의미를 살린 공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합창은 연말 연시에 울려 퍼지는 곡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울려 퍼진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슬픈 반전도 있습니다. 1942년 2차 대전이 한창인 1942년 히틀러의 생신 전야인 4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독일 나치의 행사, 그러니까 총통의 생일 전야 행사에서 연주했던 곡 역시 베토벤의 합창이었습니다. 베를린필의 당시 세계 최정상 지휘자 프루트뱅글러가 히틀러의 생일 전야를 축하하는 의미로 공연된 이날 공연에서 합창을 지휘했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질문을 던지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학교에서는 베토벤의 합창은 인류애를 노래하는 작품이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히틀러의 총통 생일 전야에 울려 퍼진 합창은 과연 거기서 얘기하는 인류애는 그러면 유대인은 없는 걸까요? 독일인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굉장히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창에는 우리 밝은 측면뿐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인류의 어두운 측면도 함께 담겨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오늘 베토벤의 합창에 담긴 세 가지 깜짝 반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대부분은 어떻게 공연하냐면 쉴러의 독일어 가사를 뒤에 띄우고 독일어 가사로 노래를 하고요. 대신 뒤에는 이제 한글 자막을 이제 번역해서 올려놓는 방식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제 가끔은 한국어 가사로 번역을 해서 한국어 가사로 노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하고 이제 영화적 설정하고 약간 다른 경우인데 베토벤이 합창 교향곡을 쓰던 말년에 이르면 이제 어휘 청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이 합창을 직접 지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조 지휘자를 곁에 뒀죠.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는 그래서 베토벤이 지휘를 했지만 단원들은 이제 베토벤 옆에 있는 또 다른 지휘자를 보면서 사실상 연주를 하는 식으로 이제 연주회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약간 낭만적으로 윤색을 했는데 베토벤이 지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옆에 베토벤을 도와주던 여성 조수가 있었던 걸로 설정을 합니다. 일종의 로맨스로 설정을 하는 거죠. 조금은